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에 판다곰 1600마리가 나타나서 떠들썩했었는데요. 네. 시영 씨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부산에 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네.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실제 살아있는 판다가 아니라 종이 모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종이가 아니라 프랑스 조각가 그랑종 씨가 이 재활용 종이를 네.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맞아요. 네. 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서울 잠실에서 계속해서 전시가 되고 잠실에서요? 있는데요. 네, 그냥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멸종 위기종 동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네. 부산,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보고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작은 판다지만 그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큰 거죠. 네, 아이들과 네. 함께하면 참 좋겠네요. 네네네. 네, 이렇게 세계를 여행하는 모형 말고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직접 손으로 만든 다양한 모형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 다양한 세계를요. 오늘 장지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지연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고전 소설인 걸리버 여행기 다들 아시죠? 소인국에 떨어진 걸리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걸리버가 된 것처럼 아주 작은 소인국 곡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작은 사람들만 살고 있다는 상상의 나라 소인국. 제가 거인이 됐어요. 이렇게 작은 세상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니 신기해요. 귀엽고 깜찍한 소인국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아기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50분의 1 축소로요. 작은 매력에 푹 빠진 걸리버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소인국은 부산 영도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깜찍한 크기의 상점들이 줄을 잇고 작고 예쁜 집들이 빼곡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정말 아기자기한 세상이네요. 네. 요즘같이 집장만하기 어려운 시대에 초저가로 자기 집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일단은 돌아옵스인데요. 자기 집을 자기가 직접 DIY처럼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공방입니다. 실제 집보다 12분의 1 정도 줄여서 만드는 인형의 집. 박은영 대표는 6년째 인형의 집에 푹 빠져 있는데요. 집, 가구, 장식품 모두 똑같이 만들어내는 박은영 대표지만 주특기는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맛깔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 음식인데요. 네. 브라우스 만들 때 집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소품 종류인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요즘은 주로 음식 위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러 달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줄 수 있으세요?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 혹시 가능합니까? 뭔가요? 이거 여름철 대표 음식인 팥빙수.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얼음의 질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네, 우선 투명한 플라스틱을 긁어 시원한 얼음부터 만듭니다. 아직까지 뭐 얼음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보이시겠지만 네. 이게 지금 얼음으로 들어갈 거예요. 얼음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완성된 거 보시면 얼음이랑 똑같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엔 말랑말랑한 지점토가 나설 차례. 아크릴 물감과 만나 색색으로 물들고 새콤달콤한 과일로 변신하는데요. 모두 박은영 대표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워낙 작아서 진짜 집중을 해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중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구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래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모양만 보고 와서 너무 이뻐서 계속 하려는 마음은 항상 있지만 끝까지 하시는 분은 이렇게 많이는 없어요. 끈기가 있어야 되네요. 네, 고도의 집중력과 지구력으로 팥빙수 만들기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박은영 대표. 레리꼬의 엘사도 아닌데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우유빙수를 만듭니다. 자, 이제 시작됐네요. 우유빙수, 아까 사진은 우유빙수였기 때문에 제가 흰색을 조금만 탈게요. 이렇게 떠서. 다 만든 빙수를 손가락보다 작은 그릇에 옮겨 담는데요. 가거름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이죠? 주로 저는 이게 끓이고서 사용하긴 했는데 이거를 네모나게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팥빙수인데 아직 팥이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건가요? 먼지만큼 작은 스티로폼에 젓갈색 물감을 섞으면 팥 나와라 뚝딱. 아하. 진짜 저렇게 작은 재료로도 달콤한 팥이 만들어지네요. 네. 여기에 노란 망고와 빨간 체리를 곁들이고 메론 아이스크림까지 올리면 끝! 이제 팥빙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야, 오, 비슷해요. 네. 네. 맛있게 보이는 것과 똑같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봐도 실제 음식이 먹고 싶게끔 만드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집과 음식이 있는 세상. 박은영 대표뿐 아니라 여러분도 이 작은 세상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짜는 아니지만 진짜처럼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창작해서 만들 수 있는 소인국 세계라는 게 더 마음에 들고요. 앞으로도 저는 아마 이 소인국 속에 계속 빠져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소인국은 경남 거제에 위치한 공장경 공방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형 조립을 좋아했던 박영종 대표가 대기업 부장자리를 박차고 나와 만든 곳인데요. 다양한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모형을 고객들이 조립을 할 수 있게끔 키트화 해가지고 판매하는, 판매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각국의 건축물을 제작하고 있지만 박영종 대표가 유독 애착을 가지는 모형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의 건축물입니다. 그렇네요. 한국적인 것이 사실 잘 안 만들어요. 이게 그 메리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한국적인 것을 만들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우리 조상의 슬기도 배우고 이래서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배인지 알겠습니까? 이 배가 이번에 연평해전 영화에 나왔던 참수리 호의 357호입니다. 네.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서해에서 들어와. 북한 경비정이 우리나라 해군 참수리 357호를 공격한 사건인데요. 신일이가 전투발사! 전투발사! 각종으로부터 비격전! 비급전 봐라! 비급전! 이 전투로 참수리 357호는 침몰하고 해군 6명이 전사하였습니다. 양현 앞으로 전투 기호를 펼쳤다! 우리나라를 갖다가 영해를 지키려다가 이렇게 장렬하게 그 산하하신 분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뭐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게 된 셈이죠. 잔디밭으로 나가면 더 큰 배 모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거북선 아닌가요? 저게 거북선 한 2분의 1 정도 크기로 만들어낸 그 거북선 모양의 전시관입니다. 물속으로 가라앉거나 역사책 속에 잠들어 있는 배들을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만든 박영종 대표. 그 옛날 우리나라를 지킨 거북선과 판옥선도 위풍당당하게 살아 숨쉽니다. 아니, 그 옛날 배를 이렇게 정확하게 만든 비결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소에서 한 20년간 근무하다가 뭐 이렇게 특히 배가 좋아서, 배 모형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 둘 만들다 보니까 취미가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 벌써 또 15년 됐네요. 공방이다 보니 아이들도 자주 놀러 오는데요. 아주 멋진 배 만들 거예요. 저는 초가집 만들 거예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전문가용도 있지만 대부분 2, 3천 원 하는 어린이용인데요. 설명서만 보고 쉽게 조립할 수 있어 아이들 교육에도, 놀이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물감으로 칠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초가집을 완성하고 나니 오르골에서 아리랑이 연주되는데요. 언제 들어도 마음이 참 편해집니다.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어서 좀 좋고 해요. 만들면서 즐기고 우리 한국적인 것을 배우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은 세상 놀러 오세요. 크기만 작을 뿐 있을 건 다 있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형의 세계.
작지만 알찬 소인국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 네, 저와 함께 소인국을 갔다 오셨는데요. 걸리버가 된 기분 느끼셨나요? 네, 네. 마치 제가 걸리버가 돼서 이렇게 작은 세상을 내려다본 그런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냥 모형을 만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어렵죠. 작은 소형 모형이면서 그 안에 있을 것도 다 있더라고요. 네, 배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네. 특히 저는 한국의 건축물 작게 만들어본 거는 이거는 외국인들에게 선물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러네요. 네, 이거 초보자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제일 처음에 봤던 인형의 집 과 마지막에 본 공방에서는요. 수강생과 체험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요. 작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끈기와 의지는 필수라고 하네요. 네. 저는 이제 기타를 좀 열심히 배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작은 기타 다 탐내실 것 같아요. 갖고 싶죠. 그쵸? 네. 네. 이렇게 세 분이 만드는 소인국의 매력에 흠뻑 빠졌는데요. 특히나 이 한국의 건축물과 배를 만드는 박용종 대표께서는 네. 또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년층들은요, 주로 예쁜 저택을 좋아하고요. 또 아이들은 에펠탑이나 뭐 브릿지 같은 각 나라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수익으로만 생각한다면 한국적인 건축물을 안 만드는 게 당연하지만 박영종 대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적인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소형 한국의 건축물로 한국도 더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작은 세상이지만 더 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판다곤 모형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